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몸을 드리자. 오늘 여러분께 선물하는 아듀 아이디는 몸의 예배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몸과 마음과 뜻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배 본다라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왔거든요. 본다는 말 이렇게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역 동사예요. 예. 예배에 참여한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예. 옛날 우리 한국은 본다, 간다, 먹는다 이 말이면 다 됐어요. 예. 밧데리도 밥이고 뭐 아궁이 장작도 밥이고 연탄도 밥이고 다 밥이었어요. 예. 저기 강아지 들이는 진지도 밥이고 뭐 모두 다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본다는 말은 뭐 영화도 보고 뭣도 보고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사역동사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예배는 사실은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예요. 예, 우리가 뭔가를 뭐 은혜 받는다. 예, 은혜 받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림이 없이는 받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 드릴 때 그 가운데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명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행위에서 오늘 말씀은 그 요소가 분명하게 잘 조직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과 몸과 마음과 뜻을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시게, 처리하시게, 그가 빚으시고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영감을 받고, 모든 예술가는, 크리스찬 예술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예술 활동하고 바빠 죽겠는데 짬을 내서 예배 좀 봐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예. 모든 작가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예, 모든 행위예술가, 운동선수, 그리고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일상의 소시민들 모두 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영과 몸과 마음과 뜻을 구원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드리죠? 오늘 1절, 2절은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함으로. 그래서 뜻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드려요? 이 세대에 맞추지 말고 컨펌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새로운 하나님의 모두스로 새로운 기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몸은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요 이미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영은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다가 등재를 해놓고 하나님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죠? 그죠? 예,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호적 빼가지고 딱 갖고 있다고요. 예? 자동차 리징하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차적 하나는 가지고 가서 딱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신원은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영은 주님이 딱 손에 쥐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몸을 드린다는 게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예배의 시퀀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죠? 뜻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은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 단계, 예?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까지 다 됐으면요,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게 아니면 시작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공밖에 없어요. 시공밖에, 그죠? 시공이 되어서 건물이 짠 나타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헛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청사진을 만드시고 다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결국은 시공을 못하면 꽝이에요. 꽝. 근데 그 시공을 어디다 하느냐? 몸에다 해요. 몸에다. 몸에다. 몸에다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 몸에다가 구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꽝이에요. 먼저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예? 숨겨놓지 않는 거예요. 아껴서 숨겨놓지 않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을 다 알아요. 예? 본전 생각하면 장사 못해요. 투자해야 되거든요.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면 망하는 거예요. 장사하다 망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들어? 장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업은 조금 잘못하면 사기예요. 처갓집 돈까지 다 끌어다가 놓고 친척까지 다 끌어다 놨는데 안 되면 사기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숨기지 않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꼭꼭 숨겨서. 우리가 의심 많은 신자일 때는 뭐예요? 꼭꼭 숨겨놓잖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려고요. 조용히. 아, 이번에는 쉬려고요.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좋아요. 예배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가 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뭐예요? 그 보호벽을 해제하는 거예요. 방화벽을 해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것을 말하면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건 훈련받는 사람이, 훈련받는 선수가 트레이너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전권을 사인하고 맡기는 것과 같아요. 그게 드린다는 의미예요. 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를 스캔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시고, 먼저 씻으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그리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하기 위한 힘과 습관과 그리고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정죄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시죠? 새로운 찬양 나오면 이렇게 망연자실하신 분들, 평소에 찬양 안 듣는 거예요. 예?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 또
그 현지 교회 교인들 차를 타니까 7080 나오더라고. 예, 나 어떡해 너 갑자기. 뭐, 예,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예, 옛날 노래들 그런 거 7080 나오더라고요. 왜? 레스토랑 가면 항상 옛날 노래를 틀잖아요. 향수가 있게. 예, 독일 식당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뭐 클래식 트는 데도 있지만 예, 옛날 노래 틀어요. 옛날 노래. 예, 독일 사람들 그 여름 지나갈 때 파티하면요. 완전히 70년대 막 60년대도 틀어요. 예, 그리고 흘러간 가요들 나오잖아요. 뭐 이문세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더라. 예, 얼굴 시커먼 거기도 나오고. 예. 그런데 하나님 찬양에서 멀어지면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나요? 예,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늘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뭔가 갈등의 소진을 그래서 아, 저희 교회 없는 것도 하나 있죠. 고민한다는 말 안 쓰죠. 아직도 고민한다는 말 쓰시는 분. 예, 특세를 했으니까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이제 지금부터 고민하려고 그래요. 틀렸어요. 예, 고민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고민한다는 말 쓰지 않아요. 저도 그 말 입에서 떼어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고민한다는 말이 입에 붙었거든요. 예? 아, 우리 한번 그렇게 고민해보고요. 그 말 우리가 입에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은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의 20대 초반이 그랬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잘못된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지성적이고 정말 훌륭한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분의 인격이 어떻다는 건 아닌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예배와 신앙은 진리에 대해서 나 자신을 고민하면서 갈등해가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성숙해가는 거라고. 너무 기복신앙도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냐? 예, 아니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아니죠. 너 혼자 잘 되려고 예수 믿나? 아니죠. 교회가 자기들만의 잔치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나귀 위에서 머리 빼고 꼬리 빼고 다 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고민만이 남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해져 가죠?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멘토였어요. 전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영향력 있는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훈련될 수가 없죠. 훈련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민해가지고는요, 훈련이 되지 않는다고. 갈등해가지고는요, 훈련이 되지 않는다고. 예? 수근거려가지고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죄와 은혜는 그런데 매일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싸워요. 죄와 은혜가 매일 싸워요. 육체의 욕망과 영의 갈망이 매일 대립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도 알아요. 묵상을 해보니까 그걸 알거든요. 야, 조그만 니들이 뭐를 알겠니? 뭐 갈등이라는 게 뭐 숙제하기 싫어서 아니면 학교 가서 사람들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러는 거겠지. 천만에요. 이미 그들 안에 소우주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요. 영적 싸움이 있는 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한다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지는 거죠. 지는 것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 완전히 팍싹 져가지고 청년 때는 맡아놓고 지고 그리고 나면 전부 다 지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자가 되어 있기만 하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양쪽 진영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뭘 얻으려고 하죠? 잘 모르시죠? 몸을 지배하려 합니다. 몸을 지배하려 해요. 죄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입니다. 몸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 드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뭘 얻으려고 그래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설계를 했어도 건축물이 나타나야 된다고. 거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몸은 더러워도 된다. 왜냐하면 버리는 거니까, 흙이 되는 거니까 영으로만 순결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창녀인데 그런데 내 영혼은 고결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녀가 아이를 가졌지만 그러나 영혼은 고결해. 신의 아그네스야. 말도 잘해, 그죠? 제 20대 초반에 막 이렇게 떠돌았던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예요. 예. 뭐 김지아, 장일담. 예. 그래서 뭐 창녀에게서 아이가 나오는데 그 거룩하고 신성한 생명, 예, 그게 금관의 예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궤변이었는지.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 몸을 부정하는 거예요. 몸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나는 고민이 있어서 거룩한 갈등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내 몸은 그냥 물과 단백질일 뿐이야. 그리고 내게는 정신이 중요해. 아니요, 몸이 중요하다고요. 몸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저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근데 거기에는 또 약간의 오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얘기도, 몸이 중요하다는 말은 몸을 만족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질병에 노출되거든요. 쉽게 피로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불편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몸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노력이 뭐예요? 몸을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의 집대성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뭐라고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비밀이 큽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심원적으로 성숙되어 가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의로 해서 이렇게 열매가 되어가는 이런 동심원적 시간을 우리가 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 직선적인 시간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몸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머리로? 생각으로? 아니요. 그러면 말씀은 살아내지가 않아요. 몸의 행위로 말씀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영도 담고 마음도 담고 뜻도 담고 다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건축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순종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제물은 소나 양이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여서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재물처럼 드리라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100% 전권을 드려서 주님이 이루시게 하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도 그것은 최고의 퍼포먼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퍼포먼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빚어 가시도록 하라. 이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몸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노릇이라는 것은요, 자기 몸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몸을 영광되게 사용하는 사람은 몸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립니다. 표현 예술을 하는 사람은 몸을 단련합니다. 몸을 단련해요. 그렇죠? 제가 뽕리프 교회 그 에뚜알 얘기했죠. 파리 오페라 발레단 250년 전통에서 에뚜알이 된 그 자매님 얘기했죠. 그분이 임신을 했는데요. 공연하더라고요. 와, 임산부가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50년 동안 임산부 발레리나가 공연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근데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날 유산입니다. 그날 유산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임산부로서 몇 개월까지 발레를 공연. 발레가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서가지고.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임산부가 그 발레를 할 수 있도록 그 자기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그건 몸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소설가는요, 몸을 어떻게 할까요? 소설가는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망가지면 글을 쓸 수 없거든요. 허리가 힘이 없으면요, 앉아가지고 한 시간도 버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는 머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몸을 헌신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 몸에 담길 수 있도록 그 목적과 비전에 맞게 내 몸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몸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는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 기악팀 하는 분들 예, 주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를 드려요? 몸을 드립니다. 몸을 드려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몸을 만족시키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처럼 드리려면 몸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대화할 때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몸으로 인격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세 명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쪽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대화는 실패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아, 제가 샤이해서 그래요. 그러면 한쪽만 쳐다봐요. 예. 그거는요, 몸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집중력이 상실된 거예요. 얘기하면서 자꾸 딴전을 피워요. 여러분, 그건 몸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운전할 때,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절지 않는다. 한마음교회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은 몸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대화하면서 집중력을 잃는다. 운전하면서 눈을 감는다. 이것은 자기 몸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니까 몸부터 먼저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요. 그럴 거면 핸들을 잡지 말든지 떠나지도 말았어야 돼요. 어제 밤샜다고요? 그러면 가지 마. 직장도 가지 말고 출장도 가지 말고 놀러도 가지 마. 왜 핸들을 잡아요? 왜? 핸들을 잡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내 말이 틀렸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예배를 드리면 눈 감고 절면 안 돼. 그건 습관이에요. 맞아요? 할렐루야. 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져라? 응급실 앞에서 져니? 분만실에서 져라?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그러지 않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지 않고 몸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전투를 수행할 수 없고 이길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결단은 생각에 담지 않고 몸에 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점은 뭔 줄 아세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생각을 믿지 않고 몸을 믿을 것입니다. 생각도 몸처럼 하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생각, 그런 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예. 뚜껑을 연다, 집어넣는다, 닫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금 출발한다, 옷 입는다,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갈 때 그런 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이게 몸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께 드려진 몸 안에는 그러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손과 발로 살아내는데 그 안에 마음도 있고 뜻도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겁니다. 암송이 왜 중요해? 라고 회의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생각하다가 일생을 마칠 거예요. 묘비에다가 그렇게 써주세요. 암송이 왜 중요해? 주여. 그런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식에 새겨놓은 사람은 말씀에 이끌리는 복된 인생을 자기도 모르게 살다가 마칠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늘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순종하고 복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순종하며 발로 걷는 사람은 실패함이 없을 거예요. 복음의 길은 발로 걸어라. 할렐루야. 생각으로 걷지 말고 발로 걸어라. 시험 든다는 것은 몸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몸이 안 들여지고 생각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요 시험 들지 않아요. 생각만 시험 들어요. 몸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오라. 몸을 들이게 하셨습니다. 5천명의 굶주린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진 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랬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누는 그들은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일까 생각하던 사람들은 다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생각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하느라 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잘 먹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몸을 만족시키는 일에는 항상 열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민한다고만 생각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도 행동할 수 있는가? 없죠. 설계 없는 건축물이 있는가? 없죠. 원리 없는 적용이 있는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 열매는 건축물에서 몸에서 귀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들 왜 강연자들 그 사람들 한 시간 강연하면요 회사에서 한 만 달러 받아요. 만 달러. 만 달러 받고 자기 개발하는 법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청중들이 와서 회사 직원들 와서 쭉 듣죠. 그리고 나서 인생 달라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안 달라진다고. 왜 안 달라지는 줄 아세요? 그 구수하고 화려한 컨설팅 하면서 몸을 만족시키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요. 요 몇 가지 비결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개발 성공하고 인생 성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을 들이는 거 아니라 생각의 요령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의 설계가 맞춰진 사람이에요. 시공과 완성만이 남았어요. 매일 몸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식도락은 좋은 음식을 이렇게 탐닉하는 거, 예, 몸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예, 맛있는 거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예, 그런 사람은요 정말 내게 필요하고 몸이 아파서 정말 내가 필요한 식생활을 해야 되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 맛없거든요. 몸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몸은요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예요. 몸은요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도 몸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1년에 3분의 1을 여행을 해보세요. 만족하는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쓰임 받도록 매일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식도락과 정욕에 탐닉한다면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몸은 영영 만들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몸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제 나이에 세상 친구들은 지금 다 은퇴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팍싹 늙어서 맛이 가버렸고 그리고 절반은 골프 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데 다니며 골프만 치고 있어서 약간 몸은 만족시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쓰임받지는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몸을 들이십시오. 매일 몸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그건 아 그러면 오늘부터 운동을 3시간씩 그건 몸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몸을 만드세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십시오. 몸을 만족시키는 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면 우리는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영혼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몸을 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마음과 뜻과 영혼이 주인을 잃고 구천을 헤매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몸의 예배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몸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